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임종석,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갑에서 뛰고 있는 임종석이 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현희가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당에 남아있을 것이냐, 탈당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임종석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측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많은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탈당 쪽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바로 탈당 선언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반 이재명 운동을 벌이면서 세력을 규합해서 탈당을 하느냐, 이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임종석은 탈당 이외에는 길이 없고, 어쨌든 이재명과 임종석의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재명 문재인 전쟁, 문명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대신해서 이제 임종석이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홍영표가 어제 뭐 P7갑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홍영표도 지금 곧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겉으로 컷오프를 시키고 또 어떤 지역은 경선을 시키지만 이 경선하는 지역마다 대규모 개딸들이 동원이 돼서 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반 이재명 의원들은 경선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차 경선에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이 민주당 의원총회 소식, 이 소식을 영상을 오후 6시 반쯤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오후 6시 반쯤에 올렸는데, 실제로 구독자분들, 이 시청자분들에게 뜨기는 10시가 훌쩍 넘어서 떴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글 측에서 욕설이나 막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걸 걸러내고 이걸 심사를 합니다. 이 욕설이 있는 부분. 그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를 해서 완전히 안 되는 경우는 이 영상이 뜨지를 않습니다. 또한 가지 경우는 노란 딱지를 소위 붙여서 이 광고가 붙지 않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몇번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 모두 제가 구글 측에 재심 청구를 해서 제 영상에는 노란 딱지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어 있을 때그 기간 동안만은 광고가 붙지 않는 것인데, 뭐 그건 광고 문제니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심사를 한답시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이게 뉴스가 분초를 다투는 것인데, 저는 영상 뒤에 언제나 언제 제가 이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를 올립니다. 이 분초를 다투는 게 뉴스인데, 이런 식으로 네다섯 시간을 끌어버리면 이 욕설이 있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게 구글 미국 본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 지사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관련해서 비판적인 기사들, 비판적인 영상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게 지금 P7갑이라든지 이런 말은 어제 정치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한 막말이 아니고요. 정치인 입에서 이렇게 뭐 욕설이나 막말이 나온 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자체로 또 뉴스입니다. 그렇고요.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건 제가 그때그때 재심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젠 거의 붙지를 않습니다. 뭐 붙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전 심사를 한답시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입니다. 이게 구글 한국 지사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본사의 방침과 같은 것인지, 이게 한번더 되풀이 되면 제가 미국 본사 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인 방송만 언제나 이게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부분 지적해 두고요. 제가 어제 영상이 굉장히 늦게, 밤늦게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임종석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임종석이 뭐 이재명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해찬까지 임종석은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뭐 문재인 아니라 이해찬 누구라도 싸워야 된다면 싸우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종석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위 20%를 받은 사람도 윤영찬처럼 경선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참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예 경선이 없는 지역 많은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민주당 바깥에서 이낙연이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신당에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에서 13%에서 18%까지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비례대표고 조국의 지지층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문재인계와 이재명계가 나뉘고 있다. 호남에서도 이제 친문과 친이가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이 탈당해도 나가서 손잡고 같이 할 이 그룹은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그룹이 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이재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험지가 되면 이 공천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은 굉장히 선택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뭐 당내에 남아서 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당내에 남아서 반 이재명 퇴진을 가지고 이제 이 이재명의 밀실 사천 이 부분으로 공격을 하면서 세도 규합을 하고 이재명 지도부 흔들기를 하다가 탈당을 할 수도 있고 오늘 바로 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임종석은 결국은 탈당이고 이재명과 완전히 갈라선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렇게 완전히 당을 개딸당으로 만드는 이런 폭력이죠. 이게 정치 폭력을 휘두른 다음에 다음 달쯤에 이 지지율이 추락을 하더라도 다음 달쯤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그 계산대로 될지 그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원래부터 문재인과 친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과 직접 갈등을 빚기도 했고 또 문재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끝까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구원이 있는 셈이죠. 이제 이재명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임종석이 탈당을 하고 임종석이 이렇게 이재명과 전쟁을 펼치게 되면 중성동갑의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뭐 전현희는 아마 중성동갑의 승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임종석과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윤희숙 의원이. 그래서 윤희숙 의원도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됐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여유가 있어졌다, 선택지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조국 신당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렇게 나눠서 지지율 조사를 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이 지금 쪼개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신당은 지지율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이낙연과 손을 잡고자 하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이 당내에서 이 친문 의원들, 친문 현역 의원들 상당수를 규합을 해서 이재명 지도부 흔들기를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다가 시간을 갖고 이제 탈당을 하는 것이 임종석으로도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바로 탈당을 하는 것보다는 당내에 남아서 이재명의 사천 규탄, 이재명 지도부 퇴진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체제를 흔들어서 이재명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당내에서 투쟁을 하다가 세력도 규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달 초중순쯤에 탈당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이재명이 가장 두려운 부분일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나갈 테면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당내에 남아서 임종석이 이제 이재명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탈당은 하는데 당내에 남아서 계속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다가
그다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탈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임종석을 대신해서 중성동갑의 전현희를 공천을 했는데 이 전현희가 여전사입니까? 전현희는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게 무슨 전현희가 여전사입니까? 전현희가 이재명에게 아부는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이게 문제가 됐을 때도 뭐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아첨도 떨었고 그 김혜경의 법인 카드 비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공익신고자 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그 김의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빨리 인정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현희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저지른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한 아부, 뭐 불공정한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희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뭐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중성동갑은 임종석의 뭐 텃밭입니다. 지금 성동구청장도 임종석과 뭐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온 사람이고 이 이전에 중성동갑이 지역구였던 홍익표 원내대표도 임종석과는 절친입니다. 뭐 오랫동안 서로 지역구를 물려주고 물려받고 이런 사이죠. 그러니까 중성동갑의 지금 이 선거운동 조직, 이 조직이 모두 오랫동안 임종석과 같이 해온 조직입니다. 여기에 전현희가 들어가서 조직을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임종석이 또이 부분을 양도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임종석 자신이 뭐 무소속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출마를 고집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임종석이 오늘 탈당을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든지 다음 달쯤 탈당을 한다. 당내에 남아서 이재명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당내 세를 규합한다.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두동강이 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대신한 임종석과 이 문명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또 총선 전략을 수정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